누워서 하시는 일을 처음 보시죠?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자,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리뷰 영상입니다. 디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디토 프로라고. 디토 스피커를 이용하다는데 뉴진스 디토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레트로 느낌의 스피커인데 픽셀이 나와요. 어플이랑 연동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최근에 한 건 아니고 옛날부터 알았어요. 예전부터 몇 달 전부터 한 5달? 4달? 모르겠어. 좀 오늘도 좀 오래됐는데 굳이 이걸 지금 왜 리뷰하냐. 그때 당시엔 돈도 없었고요. 그리고 흰색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10만원대라 너무 비쌌었어. 그래서 비쌌었어요. 존댓말 해야지. 그래서 참고 참다가 가격이 좀 내려가면서 사야겠다 싶었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오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10만원대가 아니라 좀 더 많이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그렇다고 2-3만원대는 아닌데 2만원대로 사려다 그치 사기당해서 환불받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데 10만원보단 좀 아래인 가격으로 샀습니다. 근데 이제 판매자님한테 세일 기간이었어요. 이거 중국 이벤트? 그래서 세일 중이라 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샀는데요. 문제는 제가 흰색을 너무 갖고 싶었는데 흰색이 품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문 취소하고 나중에 시킬까 했는데 재고는 4월달에 들어온다 했고요. 근데 흰색 재고를 사면 10만원대도 줘야 되잖아요. 7만원, 10만원 이렇게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만원도 저렴하게 하고 그러면 다른 색깔은 없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분홍이 있대요. 분홍이 되게 예쁘다고 해서 아 그냥 사지 말까 너한테 환불해주세요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흰색을 나중에 골라도 또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그냥 세일된 금액으로 예쁘다는데 사자 싶어서 그냥 보내주세요 하고 말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받았습니다. 이런 상자에 오는데 다 구겨져 있어요. 옆에 보면 배송하면서 좀 그랬나봐. 두꺼운 상자처럼 되어있는 종이 잎에다 넣어주고요. 분홍이 예쁘다 했더니 한번 보겠습니다. 인형이 보이죠? 야 함부로 막 다루기 이렇게 비싼 스피커인데 흰색 갖고 싶었나? 아, 되게 예쁘다. 누워있으니까 화면이 너무 커 보여서 그냥 일어날게요. 피곤하더라도 아, 야 머리카락에서 겁나 이상한 소리 났어. 아까 전에 한 소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게 포장하죠. 블루투스 연결이 되니까 한번 써봐야겠어. 뜯어보지 싫어. 내에서 이상한 소리 났어요. 진정. 관계 아닙니다. 호로록 소리. 뜯었는데 비닐이 이렇게 있네요. 다행히 뜯기 쉽게 됐어요. 여러분. 뒤에는 스티커로 붙어있는 건가? 떼내고 싶게 생겼어. 근데 사용설명서 따위 난 보지 않아. 어차피 다 영어인걸? 봐서 뭐하겠어. 그쵸? 디토프로 디봄 뭔가 맞나? 모르겠다. 블루투스라고 써있어. 애플이랑 뭐 연동이 되나? 근데 이거 떼내기 전에 어플이 QR코드로 연결 가능한 거 떼봤자 이렇게 되니까 뜯지 말아야겠다. 잘 안 뜯기는 것 같아. 여기 흉하게 남나봐요. 어차피 QR도 필요하니까 좀 찌글찌글해서도 그냥 붙여줄게요. 나중에 스티커로 가리면 되니까. 그 케이스인가 봐. 어차피 이건 필요하니까 떼봤자 좀 쓸쓸할 것 같아. 좀 이 상태로 듣는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 실수. 바닥에 굴러 떨어졌더니 이렇게 남아있어. 신기하다. 이게 이렇게 안에도 뭐가 들어있네. 신기해요. 보면 고정품도 스티커들이 들어있네. 꽃이라고 있나보다. 안쪽 면을 꾸며주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야? 어떡하라고. 그냥 고정해놓은 거야. 설명서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영어예요. 영어 다 영어. 아니 술이 일단 영어를 못해. 어려워. 설명서도 못 써봤어. 스티커 도트 스티커가 재밌게 들어있어. 귀여워요.
난 아니다 꾸며줘. 토하는 거 이런 식으로 꾸며주면 되나봐요? 레트로 감성 잘 살려. 케이스는 그냥 브론도 예쁜데 꾸며줘도 예쁠 것 같아. 픽셀 느낌으로 꾸며줍시다. 귀찮아도 꾸미면 예뻐. 너무가 마음에 든다. 잘못 붙였어. 삐뚤어져 붙일 생각 없었거든. 이거는 좀 그냥 예쁘게 잡아서 붙일 생각이었어. 뒷면도 뒷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까 그 이상하게 뜯어진 부분을 이대로 가려줄게요. I love D-bomb 가려주죠. 그리고 뚜껑도 닫아서 옆에도 머리카락 치우고. 호박 홍키는 왜 있는 거야? 손잡이 옆에 있는 부분에 붙여줍시다. 이런 쓸데없는 여자 스티커 이런 거 막 못생겼어. 붙여주고 주둥이 방송 같은. 근데 제가 주둥이 방송 가끔 보는데 구독자는 아니라서 갑자기 뜬금없는 타스트리머 홍보. 도넛 귀엽다. 근데 색깔이 칙칙해서 그냥 여기 붙여줄게요. 한번 떼면 이렇게 종이 자국이 남을 정도로 접착력이 조금 강한가 봐요. 떨어질까 봐 조심하셔서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여기 옆에만 붙여도 좀 그러니까. 밑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호우하고 있네. 똑같이 아이러브 있는데 아이러브는 여기다 붙여주면 되지 않을까? 케이스에다가. 근데 이걸 꼭 스피커를 붙이고 다니 아니 안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뭐라 해야 되지? 다른 거 집어넣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케이스로 쓰기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비싼 케이스 사실 이거 자체도 비싸. 스피커 가격만 따로 주든가. 그럼 케이스까지 좋아하고 괜히 더 비싸게 받고 말이야. 근데 세일에서 받은 거라 저는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다. 햄버거 먹고 싶으신 분 산타가 우주에서 햄버거를 주네요. 선물로 주셨네요. 아다리만 맞으면 됐지. 걔 막장 서로 아니 뭐라 해야 되지? 억지로다가 막 이상한 스토리 만들기 재미없어. 돌고래 대충 이렇게 연관도 없는 애들을 붙여주고 있어 보이는 척을 합시다. 그리고 안에 이제 열어주면 여기로 열어놓은 것 같아. 오랜만에 뭐죠? 기린이? 우리 린린이 여기 옆에 놓으면 열리는 것 같거든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옆에를 눌러서 여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잡는 장치 잘 되어있다. 생각보다 스티커는 다 써야지 국물이죠. 그쵸? 위에서 약간 우상하게 비웃고 있는 느낌. 그리고 안에 이렇게 오잉 도잉 오잉 도잉 하고 있는. 근데 여기 안에다 속 인형이 집어넣으면 이쁠 것 같은데. 무속성 인형 같은 생각보다 이동창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제 인형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스피커 통인데 오히려 인형을 더 쓸 것 같아. 돼지 돼지 아기 돼지 핑크 돼지 가운데라 쭉 참기름 돼지 날아있는 거 좋아한다. 돼지 윗바닥에는 지구 지구본이 아니지 지구본 삐뚤어 잘 붙여주고 삐뚤어 잘 붙여주고 잘 안 보여가지고요. 이게 맞나 싶어. 네, 아니었다는. 그리고 비싼 스피커 남아신다. 남은 스티커 하나는 가운데다 붙여줄려 했는데 랜덤으로 뭐 할까 하다가 보니까 우주선이 남았네요.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대충 이렇게 해서 완성. 남은 스티커로 꾸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저는 이렇게까지는 완성하고 싶진 않아요. 뭔가 허전해가지고 마매를 붙여주던가 하고 싶은데 마매는 다 쓴 거 같고요. 스티커통 가져와서 이렇게 꾸며주죠. 그리고 이런 스티커는 원래 이런 스피커에다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안 붙여. 지저분해질까 봐. 이게 이제 본체는 이렇게 생겼네요. 신기한 게 생겼어. 근데 저는 이런 화면은 없는 줄 알았는데 켜면 이게 없어지나? 이게 원래 보통은 픽셀은 내가 직접 입력, 내가 아니라 제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게 우라키처럼 생겼어. 제가 흰색을 갖고 싶어 했던 이유가 여기 밑에 파란색이더라고요. 하늘색인가? 근데 그놈밖에 없다 그래서 타자기 소리나 신기하죠. 재밌어. 저희 집에 타자기가 있긴 한데 다 고장났거든요, 거의. 이건 장식용인가? 바꿀 수 있나 보네.
버튼도 녹일 수 있어. 다 비싼 이유가 있구나. 여기 필름도 있는데 필름은 제거해줄게요. 깔끔해. 아 이게 필름지구나. 화면이 엄청 그래. 이게 있을 리가 없는데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은 필름지네. 이거는 제가 잘 쓸게요. 난 다른 스티커로 쓰든지 그냥 버리면 아깝다. 근데 막 누르면 고장날 것 같은 느낌? 밑에도 되게 잘 돼있어. 더 리토 저저저 스피커라고 영어로 써있네. 얘도 필름 뭐 있는 거 하거든요. 써줄게요. 한물을 막 다루네. 비싼 건데. 비닐이 밑에도 있고요. 보니까 때깔 벗겨졌고 여기 옆에도 벗겨지죠. 아우 됐다. 귀여워. 로고도 밑에 필름도 있어요. 바닥에. 근데 버릴 거 쓸데없어. 쓰레기. 결국은 쓰레기가 되어버린 UI는 제가 잘 쓸게요.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을까? 나름 귀여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안 어울린다. 일단 나는 스티커통을 가져와서 나는 스티커를 UI대로 꽂아줄게요. 발 뭐야? 발 치워. 이게 흉해. 남은 스티커로 케어블로 꼭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 왜냐면 얘가 분홍이라 원래 케어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별론가 했는데 분홍이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케어블은 무조건 쓰자. 근데 유리 벽에다 붙이면 예쁠 것 같아. 잘 안 뜯겨가지고 덜 뜯겼어. 보시면 여기다가 붙여주면 예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촌스러우려나? 촌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잘 안 붙었어. 보시면 밑바닥에다가 하기에는 그런데 애매하네. 밑에다가 할까요? 티가 안 나. 뒤에다가 앞에다가 하는 게 제일 예쁠 것 같긴 해. 스티커 날아갔어. 어디 갔어? 케어블이겠다. 안에다 붙여야 예쁠 것 같죠? 아무래도 밖에다 할까 했는데 보니까 안에다 하는 것도 나을 것 같아. 아, 진짜 버텨. 한 손으로 누르니까 힘들 것 같아. 여기 안에다가 붙여줄게. 많이 더 예쁠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귀엽죠? 세 마리가 딱 적당할 것 같아. 뽀뽀하는 케어베어. 그 다음에 한 손으로 하는 게 힘드네. 완대하는 케어베어. 반짝이가 있어도 예뻐. 이게 레트로 감성이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케어베어 너무 예뻐서 진리긴 한데 걸어가는 케어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높여 큰 목을 해보면 딱 포장하게 잘 꾸미죠. 그리고 안쪽만 꾸미는 게 아니고 이제는 스피커까지 꾸며버리는 이상한 사람. 아직 꾸밀 게 없어서 스피커까지 꾸미는 키티? 할로윈 키티? 너무 뜬금없어. 스티커가 얼마 안 남았었는데 진짜로 올인하다. 귀엽다. 이렇게 해주자. 어차피 이거 해봤자 별 티가 안 나는데 꾸며주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귀여운 스티커 쓸 때가 대체 어디 있을까? 잘 안 어울려 다 이랬는데 다 보면은 스티커가 쓰다 보면 또 은근 쓸 때가 있어. 어딘가 뭔가 다 대봤을 때 아 이거 잘 어울리겠다 이러면 그런 데가 있거든요. 쓰면 돼.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짠 게 없죠? 조금만 더 옆으로 해서 그랬나?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각도 여기로 살짝 틀까 했는데 나름 귀여운 거 날아가고 있는 거 같아서 귀여워요. 아 완벽주의자라 조금 애매한데 괜찮아. 아 각도가 좀 신경쓰. 다시 뗄까? 떼고서 다시 붙일까? 근데 이런 스티커는 잘 떼죠. 왜냐면 아까 그거는 너무 약했어. 얘는 좀 강해. 좀 각도가 애매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할게. 이렇게. 오, 귀엽다. 아까보다 훨씬 낫죠? 짱 귀여워. 잠깐 너무 옆에 치워줘야지. 너무 귀엽다. 그럼 닫아볼까요? 짱 귀여워. 어떡해. 그리고 이제 안쪽 스티커도 잘 보이지만 화면 너머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겠지만 제 눈엔 잘 보여요. 나름대로 글씨가 그 영어에 가려주긴 했는데 큰 스티커들을 좀 써볼게요. 작은 스티커는 요즘 예전이 아니고 그 말 너도 뭐 요새 많이 써가지고 티티 이런 거 분홍이잖아요. 잘 어울리고 살림을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이제 쓸데없는 키티
쓰기를 쓸데없는 이런 게 좀 그렇긴 한데 썸은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키티가 여기다 달아줄까? 아 네 별로야 여기다 달아줄까요? 헬로키티도 분홍이랑 당근과 맨날 여우가 서인장에 달아줬어 사로잡이? 놀랐어요 근데 안 어울린다 생각보다 별로라서 패스 다른 것도 뒤적뒤적 해볼게요 뒤적뒤적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귀여운 키티? 이거 레트로 했으면 괜찮을까나? 쿠루미도 있는데 쿠루미는 모르겠다 스피커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게이밍하는 느낌이라 스피커랑 이거다 귀여운 거 뒤지는 손 뒤지는 손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그렇네 찾는 중 귀여운 거 찾는 중 뒤지는 중이 뭐야 뒤지는 중 썸썸으로 갈까? 썸썸? 스티치 스티치 짱 귀여워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귀여운데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해야겠다 당근을 향해 날아간 스티치 스티커 떼기 힘듦 특히 한 손으로 떼기 힘듦 소리 탁탁 스티커 떼는 소리 날아가는 스티치 아, 방향이 애매해 조금만 더 밑으로 됐다 조금만 더 옆으로 꺾어서 소리 이상해 싫어 약간 이거 높여서 붙인다 옆에도 이렇게 아 좀만 더 가까이 싹 떼버렸어 좀만 더 가까이 옆으로 틀어서 이런 식으로 괜찮겠죠? 딱 적당히 옆으로 높여서 아씨 화면으로 자꾸 나가 한 손이라 힘들어 약간 구겨줘도 괜찮아요 스티커는 귀엽기 때문에 스티치가 워낙 귀엽잖아요 살짝 구겨줘도 괜찮다 곡선 모양 따라 귀에 주름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네 펴지면 펴지나? 아, 괜히 건드려도 더 찢어질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안 좋은데 불안한데 해볼까요 일단 좀 잡아당겨서 주름 없애주고 잡아당기면 주름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잘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 아 이게 모양이 잘 안 잡힌다기 때문에 가지고 곡선이 있어서 조심해야 돼 됐다 아까보단 주름이 좀 덜하죠? 대신 여기 잡혔어 여기보다 여기가 잡혔어 더 신경 쓰이나? 손톱으로 눌러주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잡아당겨 당겨 어 좀 당기니까 혼났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 펴주면 짠 티치 인형 잡고 있어 귀여워 선인장인가? 선인장이 잘 어울리네 당근이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근데 원숭이가 아니라 고양이 같은데 몽키 매직 몽키 매직 언제적 노래야 개구리? 뜬금없어 스티커가 이제 많이 안 남아가지고 산유가 키티밖에 안 남은 거야? 이런 나는 쿠루미가 좋은데 쿠루미가 좋아요 일단 천 다 빼내고 이 귀여운 아가들만 찾아볼게요 스티커 귀여운 스티커만 찾아보겠어요 쿠루미 이건 노트북 같은데 붙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게이밍 노트북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일단 없어 거지라 없어 돈주머니? 뜬금없이 안 돼 돈주머니? 목을 들어오라고? 아니 포춘쿠키? 별로야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다 날아가는 거야 별로야 스티커가 날아가는 거밖에 없어 무슨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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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쩔 수 없다. 컴패티로 하자. 말 여기 약간 비어 보이는 애들은 뭐 다른 걸로 채우기가 애매해가지고 축제 컴패티 뜬금 컴패티
안 어울리지. 하지만 겨전한데 꾸미는 된 제격인걸? 홀로그램이라 반짝반짝 거리기도 한다고 이거죠? 아, 아님 말고 케이크 스티커도 있을 텐데. 아 맞다, 서랍 꾸미는데 썼구나. 선반, 서랍 아닌가, 선반 꾸미는데 다 써버렸구나. 스티커 버리기 아까워서 다 써버렸지. 신, 내가 불러온 재앙,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 약간 옛날 짤. 어, 뭐지? 스스로 닥친 재앙과 불러일으켜 말했다. 키워봬요? 버튼에 눌러줄까? 여기다가 뭐냐, 애매해. 뭔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 어쩌고 막 있었는데 옛날에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옛날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는 TV가 다 엄청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다 작아졌어. 얇아지고 세월이 많이 지났고 나이가 느껴지는 슬픔. 하트로 버튼을 꾸며줄게요. 스티커로 꾸미는 건 나이랑 상관이 없다고요. 조금 삐뚤는 게 더 귀엽다. 그쵸? 스티커로 꾸미는 데는 나이가 필요하지 않아. 스티치랑 잘 어울리는 느낌. 방금툴이야? 뭐야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네. 버튼 파워? 여기다 또 해줘? 뭐냐. 여기다 해주자. 빈 곳에. 잘 어울리. 슈비두비두 바샤라나나 샬라. 약간 슈 느낌인데? 옛날 유치유치한 슈 느낌. 제가 좋아하는 스트리머분이 최근에 결혼을 하신다고 하세요. 급상선암 걸렸다 해서 엄청 걱정했는데. 축하해드려야 될 일이잖아요? 잡담이긴 한데 뭔가 시원섭섭해. 그렇다고 뭐 제가 남자친구가 없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뭐랄까, 팬으로서 조금 실망이라기보단 잘 살면 좋지. 행복을 바라기도 하고. 근데 뭔가 유부남이 돼서 좀 슬픈 느낌. 아이돌을 덕질하는 팬 느낌? 근데 뭐 안티가 아니고요. 저는 6년 넘게 그 방송을 본 팬이기 때문에 축하드리긴 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래, 나이가 이제 있으시고 다 드셔가는데 결혼하면 좋지 뭐. 못하고서 응? 그냥 혼자 쓸쓸히 있는 것보다 낫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분이 있어도 잘 챙겨주시겠죠. 밥도 해주고, 그쵸?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좀 강요할 순 없잖아, 그쵸? 잡담을 많이 하게 돼서 스티커로 꾸미다 보니까 잡담이 좀 많아지고. 물방울인데 뭐야 그냥 대공화? 여기다 좀 해줄까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더 붙여주자. 어라 어째서 나 눈물이. 근데 뭔가 자식 뭐냐, 서울대 보면 서울대는 좀 그렇고 좀 기쁜 일이. 자식 결혼 보내는 어머님이 된 기분이에요. 뭔가 시원섭섭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축하드리기도 하고. 어머님들이 약간 이런 느낌일래나? 나 결혼하자 약간 그런 느낌일까? 근데 뭐 저도 결혼하면 만약에 하게 되면 또 그런 거 다 잃어버리겠지. 그냥 옆에 사람을 보고 살겠지. 그건 좋네요. 이게 꾸며주기 거의 다 꾸며. 이거 지금 다 써가거든요. 컴퓨터 다 써버려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다 써버려야지. 일단 컴퓨터로 죄송한 게 많이 꾸몄고요. 좀 지저분하죠. 컴퓨터가 많아가지고 거의 다 꾸몄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이게 많아도 좋은 거 아니긴 한데. 뭔가 허전한 거는 제가 싫어해요. 스티커 꾸미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꽉꽉 채운 걸 좋아해가지고 워낙에 들어찬 걸 좀 좋아해요. 빈틈없이 꽉 채웠어요. 다 치웠다. 이것도 버리고 스티커 버리고. 작은 스티커도 없나? 큰 거 말고 이니셜 스티커로도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계좌번호로 적어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숫자 스티커. 0 더하기 이렇게 해야겠다. 0 더하기 레트로 느낌 나긴 한다. 5는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민트민트라 좀 그런가? 아닌가? 아 이게 스티커가 저거 다 써먹나 했는데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난 뭐 전 나 왜 이렇게 말해도 돼.
너 자꾸 나래. 저는 이게 스티커 자꾸 어디다 써먹는지 모르겠다 싶은데 이렇게 쓰는 건가? 1 더하기 몇은 몇? 막 이런 식으로 뜬금없지만 이게 왜 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허전함 채우기 플러스 됐고요. 그냥 뜬금없단 얘기예요. 한마디로 보라색 딸려나왔어. 보라색은 왜 딸려나왔니? 쓰지도 않을 건데 다시 붙여주자. 붙이는 것 때문에 작아가지고 스티커가 다시 붙이게 되면 하트 파랑 하트 0 더하기 5는 하트예요. 왜냐고요? 몰라요. 저도 제 맘이에요. 억지 제 맘이에요. 나비? 다 떠가는 나비? 한 마리만 붙여줄까요? 허전해. 예쁜데? 생각보다 이 골드 스티커들은 떼기가 진짜 힘들어. 작아가지고 스티커 자체가 엄청 작아. 붙이기 힘들어요. 근데 나비도 스티커를 타면 쓸 때가 진짜 많아. 해보니까 그래요. 레진에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해봤는데 옛날에 제 영상 찾아보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실 분들은 보세요. 나름 재밌답니다. 아, 아님 말고 자신 없어. 내 영상 추천은 내가 자신이 없다. 노잼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꾸몄죠? 그리고 주스페이스 엄청 작은 스티커는 제가 자꾸 쓰기가 힘들어가지고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거 보라색 날아가네 또 스티커. 아 젠장 우주 스티커 콩바닥에 날아갔어. 어디 갔어? 스티커야. 스티커야 어디 갔어? 날아갔어. 날아갔으니까 딴 거 쓰자. 힝, 젠장. 근데 비슷한 스티커 또 있어. 다행이다. 중복을 한 더 있네. 원래 붙이려던 게 이거였거든. 행성물. 네. 날아가가지고 대체 어디 갔어? 됐다. 여기도 위치가, 원래 이 위치가 아닌데. 이렇게 됐다. 스티커로 많이 꾸며줬죠. 근데 이걸로도 난 부족해. 전 이걸로 부족합니다. 여기 스티커 찾지 못했다고 한다. 주머니 갖고 보이지도 않아. 근데 이거 스피커 언제 켜보냐. 스티커 있다가 꾸며주면 시간 다 와가지고 계속 써보면 언제 켜볼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스티커가 많이 안 남았어. 이거 꾸밀 게 없어져. 이거 귀엽다. 케어드는 조만한 거 다 쓴 애들이야. 케어드 깜짝이야. 밖에서 이상한 소리 나서 깜짝 놀랐네. 여기다 붙여줄까요? 귀엽다. 근데 해 허전한데 어디다 붙이지? 뭔가 허전한 걸 싫어하는 사람으로 꽉꽉 채워야지 또 마음이 편하답니다. 하트를 타고 있니? 느낌으로 봐야겠다. 얘도 하트 됐다. 분홍 됐다. 이렇게 붙여주고 각도 맞춰서 살짝 위부터 붙여주고 조각 스티커는 좋은 게 이렇게 나뉘어 있어. 봐. 너무 귀엽다. 분홍이랑 그다음에 여기 허전한 부분이 이제 왼쪽 부분이라 여기는 붙여줄까? 파랑이도 붙여줄까? 그냥 파랑이 그때다 붙였던 거 있거든요. 덜 떼어져서 그때다 붙였던 거 떨어지나 말랑하나 얘로 붙여줄까요? 큰 걸로? 작아서 애매한. 난 되게 딸기를 가렸어. 나비도 가리면 안 되는데 나름 가리지 않게끔 잘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조금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가 밟지 않고 여기다가 나비도 안 가리고 여기 조금 가려지긴 했는데 덜 허전해. 만세하고 있는 분홍 파랑 데뷔도 되게 좋네요. 근데 조각 스티커냐 헬로그램 스티커냐 차이죠. 네, 조각 스티커는 좀 활용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허전한 게 싫어요. 차라리 케어베어 별로 안 좋아하는 아니 좋아하긴 한데 이렇게 많이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까지 꾸밀 생각 없었지만 허전한 걸 채우기 위해서 좀 붙여줄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 딱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도 잡아주자. 잡아준다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다. 잡아주자. 잡아주자. 콤패티 안 가리게 잡으면서 밑에도 쓱
벗겨줘? 벗겨준다니까 또 표현이 이상하지? 뭔가 얘랑 짝짝꿍하고 있는 것 같아. 귀여워. 날아다니고. 팍 키워봐. 위치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아까 예시로 본 겁니다. 근데 괜찮겠지 뭐. 스티커를 버려야 되는데 스티커 쪼가리를 버릴 아니 스티커 쪼가리를 버려야 되는데 스티커를 버렸네. 이 위치가 제가 생각한 것처럼 잘 되진 않는데 그래도 이 대충 이상 대략적인 위치가 여기에 맞겠지. 여기 너무 달라붙었어. 근데 조금 빼자 뒤로.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굳이 반을 나눠서 붙이지 말고 그냥 붙이고 그랬네. 아 여기 선인장 가려보니까 뒤에 안 가려야 됐다. 너무 잘 맞아요. 꽃이야. 이렇게 틀어지지 않아도 돼. 얘도 위치가 좀 애매해가지고 조금만 더 앞으로 당기면 될 거고. 좀 더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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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갑자기 주민 주마우 주민 주마우. 키티를 잡아버려. 아니야 별로야. 근데 케어비어 조각스티커 사길 잘했다. 진짜 많이 쓰인다 생각보다. 누가 보면 케어비어 더 큰 줄 알고 써. 그냥 화도 많아가지고. 치울까? 오케이. 케어비어 천국?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많나? 아니야, 꾸며주자. 위에부터. 마비 안 가리게 잘해. 조금 가려줘도 괜찮아. 우주가 가려지겠다. 스티커 위에 스티커 붙이니까. 컴퓨티 가려지고 우주 가려지고. 근데 꾸밀도 재밌어. 이건 가려지긴 한데 덜 가려져도 괜찮겠죠? 스티치 쪽에다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 운동에다 아닌가? 만들지 말까 스티치는? 위에다가 고정도 시켜주세요. 위에가 지금 떨어지나 말라 붙이면 떨어지는 말랑이 귀 부분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괜찮겠죠? 아이씨. 아니야, 위치가 저쪽 뜯어갖고 못생겼어. 그냥 몸에다 붙이다 원래 있던 자리. 됐다. 여기다 붙여주고. 여기 떨어졌어. 내가 위치 어쩌다 까먹었는데. 큰일 났네. 위치 까먹었어요. 어떻게 되지? 여기였던 것 같아. 여기 얘는 여기였고. 얘는 여기였나 그러면? 여기 맞겠지 뭐. 아 아니면 어떡하지? 아님 말고. 아 아님 말고. 얘 여기 맞는 것 같아. 근데 위치가 기억이 안 나. 보고 올까요? 보고 와야겠다. 보고 오기 찬스. 그래도 위치가 반대였답니다. 확인해보니까 이게 여기가 맞고요. 이게 여기 맞더라고요. 근데 한번 뗐다 붙였더니 이렇게 꼬리가 꾸려졌어. 싸버렸을 때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얘는 엄청 안 붙어갖고 반으로 잘렸거든요. 잘린 상태로 그냥 붙여버렸어. 아 가까이서 보면 티나는데 멀리서 보면 그냥 별 티 안 나니까 놔두냐고. 얘 위에는 컴패티 같은 거 안 가리게 좀 조심조심해서 잘 가린 거다. 아니 내 발 뭐야 내 발이나 가리고 그 이제 이렇게 이런데 잘 컴패티 같은 거 튀어나온 거 좀 잘 보이라고 각도를 좀 다르게 하긴 했어요. 얘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옮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워져 있던 오른쪽으로 치워져 있던 게 왼쪽으로 치워져 바꿨고요. 얘도 좀 더 얘를 가린 상태였는데 좀 앞으로 당기고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눕혔어요. 원래 이 상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 있게 높여 보이게 이 위치가 이렇게 보고 있도록. 근데 이렇게 바꿨어요. 뭐야 어여 아니 왜 이래 말도 말게 못해. 그냥 고개를 아래 오른쪽으로 옮겼다. 그래서 어쨌든 완성을 했어. 여기 되게 지저분하고 꽉 차있는 느낌 레트로 느낌 미친 나죠? 약간 깜찍 귀염 다이모고. 여기는 좀 꽉 차있어.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허전해 보이잖아. 나중에 다른 스티커 생기면 꼽으면 되니까요. 그죠? 나는 케어베어랑 여기가 너무 잘 보여서 귀여워.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돼있고 손잡이 부분도 잘 보여준 것 같아. 손잡이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음새 부분? 이래야 되나? 여기가 미니 냉장고 생겼어. 위 뒤에는 일부러 안 들었죠. 근데 이번 스티커
먹어도 되죠. 꼬맹이 완성을 했고요. 나머지는 쓰레기는 그렇게 버리고 이제 스피커를 좀 꾸며줄 거 아니야. 근데 있는 그대로가 더 예쁠 것 같아, 스피커. 어쨌든 그러면은 발이 이렇게 자주 나와. 스피커도 한번 입을 해봐야겠죠? 스피커 통을 치우고 스피커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케어베어가 좀 레트로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노란색이 마음에 들어서 천장에다 천장? 위에다 하나 붙였고요. 천장인 것 같기도 그런가? 위쪽에다 하나 붙였고요. 이렇게 충전기 어디서 대체 어디다 꽂는 거야? 한참 찾았는데 여기였어. 이거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전원 버튼이고요. 여기 꽂는 거예요. 충전기 처음 알았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네. 근데 이거 실리콘이라 끊어질 것 같아. 좀 두려워. 그냥 켜봤는데 누르자마자 막 워낙이 막 나오는 거예요. 노루루루가 엄청 시끄럽게 나오는 거 깜짝 놀랐어. 이거는 전원 버튼인데 소리가 엄청 컸어. 아, 켜지는 소리가 컸나 보다. 이거? 여기는? M 여기 앞에 맨 위로 맨 위? 맨 위? 왼쪽 맨 왼쪽 위에 누르면 이렇게 픽셀이 나와요. 소리 뭐 이런 거 있는 거 뭔지 몰라. 두 번 눌러볼까요? 세 번 눌러볼까요? 그냥 효과인가? 뭐예요 이건? 옆으로? 어, 바꿀 수 있구나. 우와, 신기하다. 뭔가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걸 원하는 거. 그럼 이걸로 할까요? 그냥 어떻게? 스타트? 뭐 갑자기 게임인데. 뭐. 근데 이게 뭔지 알려줘. 뭔지 몰라. 게임인가 봐. 게임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내가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큰일 났네. 하트? 플러스가 위. 옆에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다음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오, 예쁘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건 뭐야? 그래서 취소 어떻게 하는데? 모드로 바꾸면 돼. 게임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할 줄을 모르네요. 알람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아, 햇빛? 햇빛? HOT 뭐야? 핫? 아줌마는 뭐야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나 봐요. 이거 누르면. 근데 뭔데 이게? 뭐 알 수가 있어. 어, 시계 버튼은 이게 단가봐요. 이거 에요? 이런 식으로 소리도 올렸다 줄다 할 수 있는데 처음 봤을 때 소리가 이렇게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귀가 아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드려야겠어요. 한 칸만 남겨놓을게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리고 이제 어플 다운받아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음악인가? 연결은 된 것 같으니까 음악도 한번 들어보고 어플도 다운받아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끝나면 이렇게 보여요. 디붐이래요. 디붐이 아니고 죄송해요. 영어로 읽어가지고 이거 D2가 아니 D2가 아니라 D2래요. 디붐? 디붐 D2인가 봐. 맞나? 디붐 D2인가 봐요. 연결이 돼요. 음질도 되게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좋은데요. 카메라 켜니까 꺼졌는데 댓글 보니까 막 뭐지? 음질이 생각보다 별로예요. 근데 되게 좋아요. 그냥 일반 블루스 스피커 같은데 엄청나게 좋진 않은데 딱히 나쁘지도 않은. 근데 그 이미지 적용 어떻게 하냐 해보니까 힘들어. 나는 뭐 알려주시면 어플로 다운받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산 건데 랜덤으로 하는 거 되거든요. 제가 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해가지고 일단 이걸로 만족을 하긴 했는데 노래 들으니까 좋네요. 귀여운 것도 많고 좀 방금 이 스마일이 좀 징그러울지도. 어쨌든 정신산만하게 막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런데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실 분? 1분 시간 아니야 이거는? 정신없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다운이 안 받아줘. 자꾸 로딩이고 0%야. 짱나요. 할 줄 내가 못하는 것도 있어. 짜증나. 이렇게 해가지고 비싸고 예쁜 쓰레기 블루드레 스피커 리뷰해봤습니다. 꾸미기도 하고 리뷰도 하고. 네. 근데 이걸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알려주실 분 진짜 모르겠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겨울잠 듣고 이건가? 아닌 것 같은데. 어 들린다. 영상 찍으면서 되네. 안 될 줄 알았다. 하는 방법 1시간 넘게 찾아서 했어. 드디어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엄청 헤맸는데 알고 보니까 어플에서도 블루투스를 또 연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나오네. 진짜 힘들었다. 이건 다운받은 거예요. 어,
완전 예쁘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스피커 만족합니다. 저는 이 감성으로 스피커 또 꺼지. 아 됐다. 자동으로 이렇게 껐다 껐다 하나보다. 어쨌든 마음에 듭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꾸민 걸로 뭐 보여드려볼게요. 땡큐. 나 받은 걸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너무 귀엽다. 고양이 같이 마음에 드네요. 하트 좀 많이 쓸 것 같기도 하고. 맘대로 다양하게 꾸밀 수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그림도 그릴 수 있는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 똥손이라. 근데 여기까지 리뷰를 할게요. 만족스럽습니다. 굉장히 한 3시간 넘게 헤맨 것 같아. 진심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못 그렸는데 은근히 예쁘군요. 긴팠네요. 생각보다 되게 예쁘죠? 쇼츠에도 넣을 걸 그랬나? 이 영상을 깜빡하고 못 넣었다. 어쩔 수 없지. 은연하게 이쁘답니다. 나중에 다른 쇼츠로 넣지 뭐. 오케이. 움직이는 것도 만들고 싶은데 귀찮아. 귀찮아. 글씨도 써서 보여드릴까요? 비가견제 소금. 글씨 완전 지렁이 지음. 사람이 졸라맨 같아. 이게 뭐야. 마음대로 할 거야. 말리지 마. 이 귀엽다. 내 맘대로 할 거야 말리지 마. 직접 그 글씨 쓰니까 너무 신기하다. 아 이제 내 맘대로 쓸 수 있다. 귀엽다.